네, 안녕하세요. ESG 솔루션 팀의 최효정 연구원입니다. 올해 ESG 투자 시장에서는 각종 논란이 좀 많았는데요. 이러한 만큼 ESG 투자도 한 단계 성장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안티 ESG 또는 투자 상품의 그린워싱 같은 이런 ESG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ESG 전략 중 하나인 ESG 통합 전략에 주목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ESG 투자를 가장 많이 위협했던 논란에서는 안티 ESG 논란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ESG 투자 성과에 대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정치권 논리로 사용되면서 이른바 안티 ESG 움직임이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주로 공화당이 집권한 주들에서 예를 들면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주들에서 ESG 정책을 가진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공적 연금을 회수하는 그런 법안들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한 단계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이 사실 언론이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지만 이러한 법안들의 실질적인 영향은 좀 미비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만 165건에 달하는 ESG, 안티 ESG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입법된 안티 ESG 법안들은 한15% 수준으로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에도 불구하고 ESG 투자 자산 규모는 대규모 유출 없이 견조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2021년 각종 매크로 요인들로 인해서 좀 축소되었던 규모를 2022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대부분 회복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논란으로 인해서 투자 자산 규모에 좀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지만 최근 ESG 시장에서는 저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규 ESG 펀드가 조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ESG 펀드에 들어가는 자금 유입 규모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올해 3분기에는 신규 펀드가 전분기 27개였던 것에 대비해서 올해 분기에는 이제 4개로 감소했고 펀드 해산 역시 9개에서 13개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자금 유입도 연간이나 분기로 봤을 때는 둘다 감소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런 안티 ESG 논란이나 아니면 투자 상품의 그린워싱 논란들을 좀 대응하고자 하는 의혹에 바탕에서 ESG 펀드 같이 라벨을 붙이는 그런 행위들보다는 투자 자산 내 ESG 통합 전략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ESG 펀드 전략을 살펴보면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어떤 특정 산업을 배제하는 스크리닝 전략들보다는 이제 ESG 통합 전략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이런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 자산 비중이 이제 투자 자산 전체에 도입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G 통합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ESG 통합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분석을 어느 정도 내재화하는 이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ESG 통합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ESG 요소를 재무적 영향을 바탕으로 매출, 캐펙스, 자산 가치 이런 기존 가치 평가에 반영을 한 평가를 이제 하고 결론적으로는 투자 의사결정에 또 녹아 내리는 그런 방안을 ESG 통합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통합 전략에 대해서 저희 이제 ESG 솔루션 팀의 팀장님이신 김주선 팀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